LWB 모델은 일반 레인지로버보다 차체가 굉장히 큽니다. 휠 베이스와 길이 모두 크고요. 차체 길이가 5.2m, 그리고 차체 너비는 2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3.1m가 조금 넘습니다. 뭐 수치가 말하듯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이 차의 옆에서 보면은 일반 레인지로버보다 허리가 굉장히 길쭉한 걸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또 요즘에 대형 SUV 리뷰를 하면 항상 또 빼놓지 않는 부분, 바로 이 지하주차장 올라가기인데요. 여러분들 뭐 대형 SUV 운전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차체가 워낙 큰 차들은 이 지하주차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차 역시 차체 길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랄까 이런 지하주차장을 올라가거나 할 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그동안 뭐 쉐보레 트래버스, 뭐 포드 익스플로러 뭐 이런 좀 대형 SUV들 지하주차장 올라가기 이렇게 좀 맛배기로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차는 뭐랄까 물론 대중 브랜드의 대형 SUV랑 비교하는 건 무리겠지만은 시야는 제가 지금까지 타본 대형 SUV 중에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전방의 앞유리가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이 위쪽까지 상당히 좀 시야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거의 뭐 작은 사이즈에 착한 것만한 크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옆에 이제 연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턱이 있는 부분들이 바퀴를 긁어먹기 딱 좋은데 확실히 좀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는데 시야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뭐랄까 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또 없어요. 뭐 세단 타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언덕길을 올라갈 때 세단 같은 경우는 운전석 이 착좌 위치가 낮다 보니까 이 보닛 끝에 이런 도로가 어떻게 꺾이는지 그런 언덕길 끄트머리에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좌우 폭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반대로 이 위쪽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굉장히 확보가 쉽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근데 확실히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록투록 회전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완만한 코너를 돌아갈 때도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의 이 범위가 좀 굉장히 크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궤적대로 이 차를 움직이려면은 생각보다 앞머리를 많이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수고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디자인 보이시죠? 네, 뭐 정말 화려합니다. 네, 뭐 베이지 가죽 그리고 이 매트한 느낌의 원목 뭐 플라스틱 쓴 부위를 거의 뭐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고급 소재가 많이 스며듭니다. 확실히 이 레인지로버를 타면은 뭔가 이 도로를 풍요롭게 좀 장악하면서 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좀 운전자가 좀 심리적으로 긴장 상태를 좀 늦춰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드테스트 신동빈 기자입니다. 오늘도 아빠 리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를 같이 해볼 모델은 바로 2억 5천짜리 레인지로버 SC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입니다. 제 경력에 이렇게 비싼 차를 리뷰해본 게 언제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자기가 사업에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뭐 부유한 부모님을 돕거나 아니면 왕족이거나 그런 분들이 자기의 첫 아이를 위해서 이런 차를 사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언제까지나 뭐 트레일블레이저, 뭐 XM3, 투싼 이런 것만 리뷰할 수 없잖아요. 뭐 저희 아빠 리뷰도 리뷰계의 그 대전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 이런 마음으로 또 2억 5천짜리 또 큰맘 먹고 아주 겁도 없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록 현실은 시궁창이라도 우리가 리뷰할 때는 또 기분 좋게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2억 5천짜리 레인지로버 트렁크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의 그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인지로버는 기본적으로 V8 디젤 엔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차처럼 5리터짜리 가솔린 엔진에 슈퍼차저를 더해서 525마력을 내는
고성능 엔진이 있고 여기에 40마력을 더한 3억짜리 SB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먼저 사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가 지금 그렇게 키가 안 커요.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보시면은 저게 그렇게 큰 차인가 싶기도 해요. 뭐 한 소렌토쯤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차가 이 휠베이스가 그 숏바디는 2920인데 오늘 저희가 타고 나온 모델은 롱 휠베이스거든요. 3120입니다 휠베이스가. 거기에 전체 길이는 5.2m. 5.2m면은 펠리세이드보다 200mm나 더 길고 그리고 거의 쉐보레 트래버스에 맞먹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차의 기본 트렁크 용량이 694리터거든요. 근데 숏바디도 694리터예요. 그 말인 즉슨 숏바디를 190mm 늘릴 때는 이 트렁크의 그 공간을 할애하지 않고 전부 2열 시트 다리 공간에 몰빵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자, 지금 한번 2열 시트를 볼까요? 하기 전에 일단 트렁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694리터의 트렁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레인지로버는 트렁크가 이렇게 투피스로 열립니다. 밑에는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고 일단 기본 세팅은 따로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그런 구성이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걸터 앉아서 네, 강가에다가 차를 대놓고 낚시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요 판에 그 지탱하는 무게가 제가 알기로 180kg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 두 분이 앉으셔도 거뜬히 버텨져요. 그리고 짐을 실으실 때도 요게 이제 보조판 역할을 하면서 더 쉽게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일단은 자, 694리터 한번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딱 봤을 때 글쎄요, 이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BMW X1 같은 경우에는 체감상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차는 크기가 500리터대란 말이에요. 아, 이게 694리터가 되나? 그러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듭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마감재, 이 카페트예요. 저희 집에도 이런 카페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모까지는 아니고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몇 미리 정도 되려나? 한 2, 3m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트렁크 치고는 두꺼운 두께의 그 내장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꼼꼼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 벽이나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두터워요. 네. 두텁고 아주 묵직합니다. 모든 부분이 얇게 느껴지는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두껍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차가 정말 방음에 엄청난 신경을 썼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게 양털은 아니지만 제가 일전에 컬리넌을 탔을 때 그 느낌에 조금 근접을 하는 것 같아요.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안쪽에도 다 양모로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차가 정말 최고급 차구나 라는 건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와, 러기지 스크린 보십시오. 이게 와, 진짜 엄청나게 두꺼워요. 지금 이 두께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는 좀 얇은데 지금 이 측면을 보시면은 측면을 보여드릴 수 있나? 네, 여기 보면은 이만큼 더 두께가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이제 이런 러기지 스크린을 닫았을 때 이 뒤쪽에서 나는 잡소리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2단으로 접힐 수 있고 뺄 수 있겠죠? 이것도 아마? 네, 아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보시면 지금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해서 그러네요. 자, 옆에 고이 모셔두고 차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모셔두고 트렁크 바닥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시트가 좀 뒤로 누워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데 여기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 시트를 앞으로 한번 접어볼까요? 자, 지금 좀 앞으로 접은 상태인데 요거를 들려면은 이 뒷좌석 뒤에 또 판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두꺼운 판이 뒷좌석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동을 시켜야 이게 잘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요거를 앞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2열 시트를 접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이 밑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네, 비상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뒷타이어가 차체 밑에 있죠. 네, 이 밑으로 들어가서 빼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게 돼 있는데 이 차는 안쪽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비싼 차인 게 느껴지는 게 여기 보세요. 트렁크 바닥판을 들어 올리는 스트랩도 아주 가죽으로 만들어서 네, 고급감이 느껴지죠. 여기에도 다 이렇게 금속 마감을 해서 네, 처리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감을 하는 게 비싼 차에만 가능한 게 이런 것들도 다 돈입니다. 돈이고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무거워지면 연비도 나빠지고 엔진 힘도 더 들어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차에서는 이런 장식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트랩에도 이 바늘땀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바늘땀도 다 돈이죠. 스위치 같은 것들 보시면 거기에 면 한 번 더 잡는 것도 다 돈입니다. 뭐 5원, 10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중적인 차에서는 이런 장식을 넣기가 쉽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안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고리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도 반대쪽에도 하나가 더 있고 네, 고리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 고리조차 없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싼 차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렴한 차들도 공간을 잘 파놓은 차들은 이렇게 접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리를 하나 이렇게 딱 삐져나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더 불편해지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거잭 파워 아울렛이 있고 지금 트렁크를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기능이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좌석, 가운데 좌석을 접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좌석이 접히죠. 저게 엄연히 좌석입니다, 여러분. 좁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2열 시트 리뷰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엄연한 좌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단에 위치한 버튼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하단에 위치한 버튼들은 내려오게 돼 있죠. 뻔하죠. 이제 접는 겁니다. 원터치식으로 제가 펴는 걸 아니구나. 네, 이제 접히는군요. 지금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 좌석을 접어둔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 좌석이 일어났다가 다시 접히는 네,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네. 번잡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작동이 간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그리고 이 차는 2열 시트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 뭐 그랜저 이런 차들보다 2열 시트가 훨씬 편하고 거의 G90 수준의 뒷좌석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풀플랫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죽 두께도 아주 두껍고 또 이 차의 경우에는 시트 안에 그 핫스톤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플랫은 감수를 하죠. 안 되는 것을.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그 트렁크 공간이 1908입니다. 근데 190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2m나 되는 차가 1908이라는 거는 좀 수치가 작은 거죠. 네. 어떤 외건들을 보면 뭐 2000리터 막 이러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뭐 공간을 따져서 사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스피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천장에도 하나, 둘, 네, 있고 여기도 하나, 두 개가 있고 스피커 개수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2열 시트를 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열 시트를 다시 펼치고 이 트렁크 공간에 윌리엄 왕자는 유모차를 어떻게 넣었는지 그리고 골프백은 어떻게 넣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차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열 시트를 접었다가 다시 폈는데 막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막 윙 윙 윙 윙 해요. 막 하여튼 뭔가 좀 이 작동들이 그 고급차에 어울리지 않게 약간 좀 번잡합니다. 이 고급차는 디자인만 고급스러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작동감, 소리, 그죠? 뭐 버튼을 눌렀을 때의 느낌, 촉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돼야 하는데 이 움직임이 사실 좀
네, 차분하지 못해요. 이 고급차를 타는 분들은 비싼 돈을 내고 이 차를 살 때에는 어떤 그 가격에 어울리는 그런 움직임까지 기대를 할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 상황 설정을 하겠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 비와 그리고 그의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간다. 뭐 영국 남부 이런 데 놀러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수행원 없이 28인치 캐리어 실어 보겠습니다. 오, 이 보니까 아까 제가 X1 말씀드렸는데 좀 미안하네요 이 차한테. X1은 이 트렁크 바닥에 이걸 딱 집어넣으면 아 이게 트렁크 끝부분이랑 딱 맞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자꾸 X1이랑 비교해서 죄송하네요. 네, 이 차 사시는 분들은 X1 생각도 안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애 첫 차로 X1 사줄까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자, 그리고 디럭스 사이즈 유모차. 유모차 관련해서 몇몇 분들이 이제 좀 이의 제기를 해주셔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부모들이 이제 디럭스 유모차를 쓰시다가 휴대용으로 갈아타십니다. 아니면 절충용으로 가시죠. 그리고 집에 유모차가 여러 개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가장 큰 사이즈의 그 유모차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휴대용 유모차는 어느 차에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이런 차에 넣어봤자 리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모차 중에서도 좀 큰 사이즈의 유모차, 디럭스 사이즈 유모차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모차를 한번 접어볼까요? 아, 이렇게 넣어보니까 요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지금 한 뼘 정도 공간이 남고, 네, 엄마 아빠 짐, 애기 짐 조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 골프백을 실어볼까요? 우리 왕자님 또 영국 어디 놀러 갔을 때 아우 왕자도 스크린 치나? 자, 아이고, 이렇게 좀 실으면 다칠려나? 네, 수행원 없이 어디 놀러 가기 힘들어요. 자, 닫고 닫아볼까요? 아이고, 안된다. 아이고, 우리 딸 유모차 망가질 뻔했어. 아 진짜. 아빠 내 유모차 왜 망가뜨렸어? 아, 네, 어떻게든 들어갔네요. 694리터 폼은 좀 안 나요. 지금 골프백이 이쪽에 트렁크 측면 유리창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차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아무튼 윌리엄 왕자님 애 데리고 골프채로 놀러 갈 수 있다는 거,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랑 같이 골프를 치려면 골프채를 쉐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약간 열리는 게 좀 느려진 것 같지 않아? 모든 것은 자동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런 차에 뭐 갓난애기를 태우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사장님이라든지 회장님이 타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십니다. 네, 골프백을 실을 텐데 또 이런 차에 골프백이 안 들어가면은 사장님도 안 사신단 말이죠. 아,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요. 지금 이쪽에 좀 비춰주시면 우측 벽을 아주 많이 파놨기 때문에 가로로 딱 들어간다는 거. 골프백이 한, 네, 한 층으로만 쌓았을 때는 가로로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쌓고 하면은 더 많은 골프백을 실으실 수 있습니다. 뭐 기본 서너 개 정도는 충분히 싣고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다. 아유, 내가 살 차도 아닌데 이거 리뷰해서 뭐해 이거. 아, 이제 온로드 리뷰 하러 갈까요? 누가 아빠들은 그러니까요. 뒤에 탔어요, 뒤에. 네. 오늘 뒤에 타고 좀 쉬어도 되나요? 가시죠. 아, 그 좋습니다. 오케이.